아, 이 상추는요, 서리 맞은 상추예요. 먼저 보내 영하 뭐 3도, 4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대여섯 번 맞았습니다. 그리고 영하 7도 떨어졌을 때좀 전에 덮었던 천으로 덮어줬어요. 영하 5도가 넘어가면요, 상추가 망가질 수가 있어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천으로 덮어둔 거. 그때 천으로 한번 덮어줬고요. 그 다음에 뭐 영하 무슨 뭐 굉장히 강해져가지고 상추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성장을 잘안 해요. 영하 뭐몇도 떨어지고 막 이러면은 근데 이제 매일 영하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초겨울에 접어들면서 이제 영하로 떨어지고 몇번 이렇게 되면요. 굉장히 추위에 강해집니다, 상추가. 제가 한번 볼게요. 이렇게 속에서 싹이 이렇게 나오고 굉장히 천천히 성장을 해요. 이제는 상추를 뜯어먹는 게 아니고 잘라서 먹는 거예요. 이제 밑둥을 잘라서 먹죠. 주변에 한번 볼까요? 고추 이런 거는 다 이렇게 다 얼어서 서리 맞아가지고 다 이렇게 왔어. 한달 됐습니다, 이렇게 된 지, 고추는. 근데 상추는 굉장히 상추는 상추는 근데 굉장히 강해요. 그래가지고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. 그리고 이게 뭐 하우스 같은 데 있던 것들을 벗겨놓으면은 금방 추위에 얼어버리는데, 이거는 이 살살 서서히 추위에 강해져가지고 한 12월 달까지 덮어주면은요, 12월 달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자릅니다. 이쪽에는 약간 지금 약간 덜 자랐는데요. 요런 거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천으로요. 이제 12월 달까지는 영하 뭐몇 도씩 떨어지고 이럴 때 저녁 때 낮에는 반드시 저 이거를 벗겨줘야 됩니다. 낮에도 덮어놓으면 안 되고요. 이런 천으로 이렇게 덮어주면요. 이렇게 덮어주면 됩니다. 예, 덮어주면은 영하 10도 이렇게 떨어 7도, 영하 7도, 8도 이 정도 떨어지는 거는 괜찮습니다. 10도 넘어가면 다 얼어 죽고요. 그리고 낮에 반드시 벗겨줘야 돼요. 이렇게 낮에는. 그러면은 굉장히 강하게 잘 자랍니다. 그리고 요즘은 상추를 이제 잘 성장 잘안 하니까요, 이렇게 놓고 뭐 여기다 비닐을 씌워주고 안에 덮어주고 그러면 더 오랫동안 두고 먹는데요.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. 제가 이제 상추를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. 이렇게 잘라 가지고요, 밑에 이제 떡잎진 거는 이렇게 따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관을 하면 돼요.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두고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습기 있을 때 자르는 게 아니고요, 낮에 어느 정도 이제 습기 좀 마르고 물기 마르고 이랬을 때 자르면 됩니다.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텃바통 같은 데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요, 이거는 이제 서리도 맞고 막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자란 상추라 보관도 굉장히 또 오래 갑니다. 텃바통에 담아 놓으면은 이런 뭐 마트 같은 데서 사오는 상추랑 완전히 틀리죠. 맛도 굉장히 있습니다. 그리고 진도 많이 나와요. 이거 자르면요, 여기서 지금 이제 보면요, 이렇게 잘라버리면은 이렇게 허옇게 진도 많이 나옵니다. 이렇게 진도. 근데 이게 뭐 그렇게 쌉싸라 먹어 그러진 않고요. 굉장히 맛있습니다, 연어구.
이런 것도 먹어도 되는데 워낙 많으니까 대충 그냥 먹습니다. 이렇게 잘라서 먹으면요, 12월 달까지 먹을 수 있어요. 오늘 먹을 상추는 이만큼 잘랐습니다. 이만큼이면 충분히 먹고요. 이제 저또 여기 관리하는 거요.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영하 뭐한 7도 뭐 이렇게 이상 떨어질 때는 이런 천 같은 거요. 제가 한번 이천 한번 덮어볼게요. 이런 천 모기장 이런 거는 천 같은 거는 많이 많이 있습니다. 어서 으들레면요. 이런 천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주면 돼요. 천으로 상추를 이렇게 덮어주고요. 그러고 이제 뭐 조금씩 잘라 먹으면 되는데요. 영하 10도까지도 까딱도 안 합니다. 이렇게 덮어주고 바람에 날아가면 안 되니까요. 그 다음에 여기다가 비닐을 위에다 하나 살짝 덮어주면 돼요. 비닐을 덮어주고요. 제가 비닐까지 지금 덮지는 않겠습니다. 근데 비닐을 살짝 덮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뭘로 날아가지 않게 살짝만 눌러만 주면요. 12월 달까지 여기는 굉장히 추운 지역이라 경기 북부 지역이라 굉장히 추워요. 영하 20도 넘게 막 떨어지고 이러는데 영하 10도까지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. 겨울에 12월 달에 영하 10도 이 정도까지는 비닐을 한 번만 덮어주면요, 땅에서 지열이 올라오기 때문에 천으로 한번 덮어주고 위에다 비닐을 한번 덮어주면은 또 낮에는 또 영상으로 떨어지니까 낮에는 이제 비닐로 같은 거천 씌운 거를 다시 벗겨주고요. 저녁 때 이제 영하권으로 떨어질 때, 뭐 영하 뭐 2도, 3도 떨어질 때는 괜찮은데, 영하 5도, 뭐 6도 넘어가면요, 이렇게 비닐을 덮어주고 이러면요, 12월 달까지, 12월 뭐, 낮에도 영하권 떨어질 때까지, 어느 정도는 상추를, 이렇게 밭에서 싱싱한 거를 수확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. 텃밭에서 겨울에 늦게까지 관리하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이요. 제가 영상에 한번 담아봤고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